이번 시간에는 지지대의 2회전한 간단하고 편리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두번 감았습니다. 이끈 로프를 운 로프에 한번 회전 후에 고리 속으로,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2회전 감았죠? 여기서 한번 가닥을 한번 감고 중간 고리 속으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에 두번 감고 끝가닥을 고리에 한번 감아주고 공간 속으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두번 감고 반드시 한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이 회전을 공간 사이로 당겨주고 당겨주면 단단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